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은 여러 신문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토가 하얼빈에 도착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나흘이 지난 10월 26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아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권총을 챙긴 안중근은 오전 7시경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9시가 되자 드디어 이토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거사 직전 그 순간 안중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분 1초가 영원처럼 흘러가는 이때 열차 안에서 러시아 대표와 30여 분간 대화를 나눈 이토 히로부미가 드디어 플랫폼으로 내려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토가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안중근의 저격은 정확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피격 직후 기차 안으로 옮겨졌고 약 30분이 지난 오전 10시경 사망합니다. 거사를 마친 안중근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만세를 외친 후 안중근 달려드는 러시아 함병에게 안중근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제패해갑니다. 당시 안중근의 모습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사가 끝나고 끌려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 저 두 사람 사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두 사람 사이, 저 뒤에. 네.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당연히 조국에 남아있던 가족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가족들 일단 그 계속 이렇게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하루하루 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소식을 들으면 저는 그냥 다리 힘이 풀리는 이게 뭐 참 이 당시에 24살, 20살이었던 안중근의 두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은요 이 가족을 대표해서 형 안중근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 낯선 타지로 떠납니다. 이때 두 사람이 향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보시죠. 바로 안중근이 갇혀있던 중국 리순 감옥이었습니다. 하얼빈에서 리순까지는요, 약 900km. 기차를 타고 무려 이틀이나 이동해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완전 끝 거리가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안중근은 왜 이렇게 멀고 먼 리순 감옥에 갇히게 된 걸까요? 하얼빈 의거로부터 약 10여 년 전 중국 정부와의 러청 조약을 통해서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러시아는요, 하얼빈 일대에 광활한 철도 부속지를 지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얼빈은 어느 나라에 속한 땅일까요? 러시아. 그렇죠. 중국 땅이지만 러시아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장소가 바로 하얼빈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원래대로라면 안중근은 그럼 어디서 재판받아야 돼요? 러시아로. 그렇죠.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러시아 정부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런 국제관계를 무시한 채 안중근의 신병과 재판권은 바로 일제에 넘어갔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요? 자, 하얼빈역의 경비를 맡았던 러시아는 이토 사망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요, 일제 측의 요구에 따라서 의거 당일 바로 안중근의 신병과 재판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냥 그 요구를 바로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자기 행정권 안에서 지금 일본 거물 정치인이 와서 죽은 거예요. 최악의 경우 또 한 번 일제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엄청난 외교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재판권을 넘겨받은 일제는요, 자신들이 러일 전쟁 이후 차지했던 바로 저곳 중국 리순 지역의 감옥에 안중근을 가둔 겁니다. 러일 전쟁 이후 리순 지역은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이 리순이라면 일본인 판사와 일본인 검찰 그리고 일본인 변호인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일제가 안중근의 재판을 두고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1910년 2월 7일 마침내 안중근의 첫 번째 공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개 재판을 보기 위해서 500여 명의 방청객이 새벽부터 법원으로 몰려듭니다. 정말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는데요. 현장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엄청나게 지금 많이 모였죠, 지금요? 네네. 왜냐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요, 지금요. 그렇죠? 전 세계를 놀랍게 했던 사건이니까 이렇게 많은 방청객들이 있는데 안중근 확인되시나요? 네, 이쪽에 계시네요. 맨 오른쪽. 네, 여기 지금 계시죠, 지금. 네. 일본인 판사는 안중근에게 왜 이토를 사살했는지 묻습니다. 안중근은 거침없이 대답했죠. 자, 그 대답. 오늘은 이 도현 씨가 참 그 분위기에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도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나는 한국 의병의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여 이토를 죽였고 또 참모 중장으로서 계획한 것인데 지금 이 법원 공판장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전쟁, 예, 독립전쟁 중이다. 전쟁 중에는 나도 죽일 수 있고 너희도 나 죽일 수 있고 나는 그거다, 그 포로다. 그렇죠. 포로다. 이제 이해하시죠? 나는 포로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중근이 이토를 죽인 것은 사사로운 개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일제와의 독립전쟁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붙잡힌 자신은 국제법에 따라 포로로 취급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안중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공개 재판에서 일제의 침략 행위와 대한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안중근이 이토와 일제를 막 거침없이 비판하니까 일본인 재판장 너무 당황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말 못하게. 네. 일단 다 나가. 안중근 빼고 다 나가야겠다. 맞습니다. 방청객을 퇴장시켜버리고요. 재판을 비공개로 돌려버립니다. 와.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1910년 2월 14일. 속전속결로 안중근의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이 사형 선고를 들은 안중근의 앞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동생. 두 사람은
형 안중근을 면회하며 통곡을 참지 못했다고 하죠. 일제히 일방적인 재판 과정 끝에 내려진 사형 선고. 그 선고를 들은 안중근은 리순 법원 최고 책임자인 고등 법원장에게 깜짝 놀랄 만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사형 집행 날짜를 미뤄달라고 한 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왜 그러지? 바로 이걸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맨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혹시 읽으실 수 있을까요? 동 양인가? 양, 오 뭐지? 동양평화론 맞습니다. 동양평화론. 안중근이 사형 집행일을 미뤄달라고 한 이유, 판결의 부당함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미루고 싶은 마음 아니었습니다. 안중근이 원했던 것은요, 바로 이 동양평화론을 집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안중근이 얘기하는 동양평화론이 어떤 거예요? 뭐예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이야기한 핵심은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가 있는데 그 14번째가 동양평화를 깨트린 죄예요. 그러면 반대로 안중근은 어떤 면에서 동양평화를 이야기했을까? 청, 대한제국, 일본 세 나라가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안정되게 협력하고 교류하는 이런 사회가 동양평화를 달성하는 사회다. 그런데 저 당시에 평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선 언어였어요. 그만큼 저 당시에 저런 문제를 사고한다는 것 자체가 선진적인 거다. 자, 이렇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는 대한제국만의 이익이나 일제를 향한 분노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안중근이 제시한 동양평화의 방법은 세 나라가 동등한 입장에서 노력하는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이때 안중근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근데 표정이 당당해 보이세요. 뭔가 그 날인데 오히려 조금 예,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조금 받아들인 느낌이 좀 전 보여요. 저도 사진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시선의 처리가 굉장히 밑으로 가 있지 않고 위를 네, 향하고 있죠. 네, 네. 예. 그 부분은 저 상황을 본인이 얼마나 의연하게 맞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저도 예. 느껴져서 끝까지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간 힘들었던 여정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풀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안중근은 32살이라는 젊디 젊은 나이에 마지막까지 의연한 모습으로 순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중근이 죽기 전 두 동생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안중근의 유언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아, 정말 가슴이 참 먹먹한 그런 유언인데요. 안중근의 이 유언은 지켜졌을까요?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3월 26일 그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감옥 밖에서 기다리던 동생들은
형 안중근의 시신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너무나 황당하게도요, 가족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미순감옥 공동묘지 어딘가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동생들 어떻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아, 유언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거라도 못 지키게 줬다는 생각이 또 형한테 미안했을 것 같고. 동생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 두 번 사용하는 거냐?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일제히 만행에 부르르 떨었다는 어떤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통한 울음소리에도 일제는 끝내 안중근 시신이 묻힌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던 독립운동의 영웅 안중근. 돌아오지 못한 그의 유해 대신 안중근이 죽으면서 남긴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중근의 자서전과 미완의 동양평화론, 그리고 가족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거사 전에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동지에게 부탁했던 안중근, 그 안중근의 연락을 전해받고 출발했던 아내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하얼빈에 도착한 건 의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중근은 끝내 이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화면 속에 이 사진 한 장만을 전달받을 수 있었죠. 안중근은 가족 사진을 죽음 직전까지 마르고 닳도록 꺼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의 죽음 이후 아내와 아이들은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해주에 자리 잡게 되죠. 자, 그렇다면 조국에 남아있던 안중근의 어머니와 동생 식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가족이요? 헌병과 순사들이 매일 그 대문을 두드리고 그 출입자들을 탐문하고 그 의사를 캐물으니 옥리가 죄수를 감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계속 감시를 받았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창살 없는 감옥? 네. 그렇게 안중근 가족들은 등 떠밀리듯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국에 남아있던 가족들 역시 망명길에 오르게 된 거죠. 마지막까지 형 안중근의 옥바라지를 했던 누구였죠? 동생들. 안중근. 네, 두 명의 남동생. 그 이후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안중근 대신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던 차남 안정근은 1919년 가을 돌연 중국 상해로 향합니다. 평소 친한 형님으로 모시던 한 인물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굴까요? 보시죠. 자, 사진 속 요 인물 중 앞줄 맨 왼쪽이 바로 지금 안정근입니다. 아, 그리고 그 뒤에 선 인물, 바로 이분의 요청 때문에 지금 상해로 갔는데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진이... 아까 동현... 코스염 있는 동해운동가. 동현씨 얘기했잖아요. 안창호 선생님? 네! 바로 도산 안창호였습니다. 그때 상해 임시정부의 의원으로 활동한 안정근은요, 임시정부의 북간도 특파원으로 선발돼서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에 나서기도 합니다. 게다가
홍범도와 김좌진 장군이 활약했던 그 청산리 전투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시죠? 자, 그렇다면 막내 안공군의 활약도 형들 못지 않았습니다. 안공군을 감시하던 일제 고등경찰이 남긴 글에 안공군이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안공군은 김구의 참모로서 그의 신임이 가장 두텁고 김구가 범한 불량 행동은 안공군의 보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이죠. 안정근이 안창호의 최측근이었다면 안공군은 임시정부의 주석 누구의 최측근? 김구. 맞습니다. 김구의 오른팔이었던 겁니다. 와. 안공군은요, 일제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거나 게릴라전 같은 특수작전을 벌이는 비밀 결사 조직, 김구가 만들었던 이 조직. 한인 애국단? 우와! 오. 맞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안공군이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인 애국단 하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사실. 아, 네, 그렇죠. 딱 두. 누구? 누구? 윤봉길 선생님하고 이봉선. 맞습니다. 바로 이분들이죠. 자, 그런데요, 이 사진들을 찍은 장소 어디였을까요? 바로 두 사람의 사진은 모두 안공근의 집에서 촬영됐다는 겁니다. 극도로 보안이 중요한 이런 선서식이 안공근 집에서 이루어졌던 걸 보면요, 그가 한인 애국단에서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지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네, 핵심이었네요. 안중근의 동생들뿐 아니고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사촌의 조카까지 안중근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야. 자, 그렇다면 안중근 집안에서 무려 몇 명의 건국 훈장이 나온지 아세요? 무려 15명. 한 집안에서 15명? 엄청난 집안이네요. 그렇죠. 이런 집안을 명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그렇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안중근 형제들. 그리고 이런 안중근의 의거는 뒤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했던 가족들이 있기에 가능했죠.